횡단보도 신호 받으면서 기다리다 일어난 사고는 아니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에 어떤 상황을 보셨답니다. 영상은 없으니까 이미지로 대체해 주세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번호판도 없대요. 튜닝됐대요. 애들은 이 두개골도 약하고 팔에 힘도 없는데 저렇게 태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상으로 봐달래. 사진이 한장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허허. 뭐야? 앞에는 동생, 뒤에는 언니가 타고 있네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김해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아빠로 보이는 분이 어린애들을 오토바이에 뚝배기도 없이 태웁니다. 뚝배기가 이게 헬멧일까요? 본인은 그래도 헬멧을 썼어요. 딸은 둘다 헬멧을 안 썼어요. 이단, 에이, 참나. 이 벨트를 꽉 묶었네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렇게 헬멧 안 쓰면, 동승자에게도 헬멧을 씌워야 되죠. 헬멧 안 쓰면은 저 공익신고하면 단속됩니다. 과태료 3만 원. 근데 과태료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운전자도요, 헬멧 안 쓰고 하는 거 이렇게 찍어서 공익신고하면은 과태료 3만 원 부과되죠. 여러분들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공익제보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거기다 막 욕을 한대요. 경찰관한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 신고만 하면 되지. 왜 욕을 하죠?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님께서는 지난 5월 1일자로 전파된 아마 전국 경찰에 무슨 뭐가 지침이 내려갔나 봐요. 교통법규 위반 접수 기준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로 업무 담당 대상, 그러니까 경찰관한테요. 욕설, 폭언,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신고했을 때 그때 그냥 종결 처리한대요. 보지도 않고 그냥 종결 처리한대요. 왜 그런가요? 문의하셨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일부 신고자들이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짭새, 견찰 등 비속어와 함께 또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른 막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경찰관분들한테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쓰거나 폭언하거나 그러면은 아예 그거는 검토를 안 한대요. 그냥 종결 처리한대요. 아울러 신고 내용 중에 피신고자, 위반자요. 위반자를 대상으로 욕설, 폭언 등을 했더라도 결국 그 욕을 보는 사람은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관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 막 욕설 그런 게 있으면은 아예, 욕설의 대상자가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익신고하실 때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 이런 곳에 신고하실 때 욕설, 비속어, 폭언, 이런 거 담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보지도 않고 종결 처리된답니다.